서울교통공사 도봉신호관리소에서 근무하는 박세리 대리입니다. 수십 년 쌓아온 기술과 함께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고 접목하는 노력이 빛나는 직렬. 기술직렬 9개 직종을 소개합니다. 먼저 조직도부터 살펴볼까요? 기술본부는 전기, 정보통신, 궤도, 신호, 기계, 전자, 토목, 건축, 승강장 안전문 직종이 모여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체계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본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처가 있고 현장에는 관리소와 사업소, 종합적인 시각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리소와 관리소를 관할하는 사업소가 바로 여러분이 일하게 될 현업 부서입니다. 기술 분야는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업무 영역이 넓은데요. 역에서, 차량 기지에서, 또 터널과 선로에서 서울 지하철을 지탱합니다. 여러분이 입사하자마자 마주하게 될 시설물을 중심으로 장효창 주임과 함께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2전기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효창 주임입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서울 지하철, 그 동력원을 책임지는 전기 직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직종은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직접 관리하는 설비부터 살펴볼까요? 변전소 97곳, 전기실 486곳, 전차선로 906km와 송배전선로 4,427km까지 서울교통공사 운행거리가 300km를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비교해보면 전력공급망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전기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공사가 자랑하는 선로검측 시스템이나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도 활용하지만 직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시설물이 모여있는 역사, 변전소, 전기실 외에도 살펴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터널 위쪽에 있는 전차선로 시설물에 변형이 생겼는지 파악하려면 전기 모터카라는 특수차를 이용합니다. 터널에 있는 송배전 설비나 조명 설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전기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업무와 함께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을 도입하는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도 여러분의 활약을 기다립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직종을 소개합니다. 공사의 정보통신 설비는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설비, 각종 열차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설비, 그리고 일반 업무를 위한 설비로 구분합니다. 역과 차량 기지에 있는 통신기계실과 터널에서 주로 관리하는데요. 통신기계실에는 광전송 설비, 열차 무선 설비 등을 갖췄습니다. 광전송 설비는 전화망, 무선 통신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제어 감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 신호, 기계 분야 등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설비입니다. 열차 무선 설비는 기관사와 관제센터, 운전 취급실 사이 음성 통화를 지원합니다. 터널에서는 각종 통신 케이블과 안테나 등이 통신기계실 설비와 정상적으로 연동되고 있는지 동작 상태를 확인합니다. 역에서 승객과 소통하는 통신시설 역시 중요한데요. 열차 정보 안내 시스템과 역사 방송 장치, 승강장 비상전화처럼 승객의 도움과 요청에 응답하는 설비가 대표적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철길을 따라 열차가 달립니다. 시민의 삶이 흐릅니다. 궤도 직종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궤도 직종은 열차가 달리는 철길을 책임집니다. 궤방과 도상 등을 관리하는 건데요. 궤방은 레일과 침목, 구조물을 결속시키는 체결구를 뜻합니다. 도상은 레일이나 침목이 받는 열차 하중을 분산시키는 바닥입니다. 궤도 직원들은 열차에서 선로 동적 틀림이나 승차감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찾고 차량 기지나 지상 구간 시설물도 점검합니다.
열차가 반복적으로 다니다 보니 안전을 위해서 궤도 시설물 변형을 파악하는 건데요. 물론 터널에서도 도보로 순회하면서 시설물을 살핍니다. 아울러 특수차도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장비만 소개하자면 궤도 틀림이나 마모 등을 찾는 종합검측차, 초음파로 레일 내부 균열을 찾는 레일 탐상차, 궤도의 수평 등을 검측하는 궤도 검측차가 있습니다. 이번엔 열차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신호 직종입니다. 신호 설비는 열차의 출발과 속도를 제어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일처럼 열차 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요. 신호 직종은 신호기계실 154곳과 신호취급실 88곳뿐만 아니라 신호기와 선로전환기 등이 놓인 터널에서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호기계실에는 모든 신호설비 상태를 감지하고 상호 연쇄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전자연동장치처럼 주요 설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열차가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감시하는 신호취급실도 가볼까요? 이곳에서는 사고나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실제 장애가 발생하면 설비를 수동으로 제어합니다. 필요하다면 터널에서 선로전환기를 조작하고 수신호로 열차 운행을 재개시킵니다. 아울러 새벽 시간에 선로를 이용하는 특수차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용 모터카 등이 이동할 때도 신호취급실에서 운행 흐름을 관리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책임집니다. 기계 직종도 살펴보시죠. 시민이 역에서 경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은 대부분 기계 설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기, 냉방, 배수와 위생 설비, 그리고 소방, 승강 설비까지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배수 설비가 없다면 역사나 선로에 흘러들어오는 지하수, 노면수 때문에 열차를 운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기 설비 중에 역사에 있는 송풍기만 해도 7,337대를 관리합니다. 환기라는 목적을 위해서 송풍기와 함께 공기조화기, 공기여과장치, 덕트설비 등 다양한 시설물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치했는데요. 모두 기계직종의 몫입니다. 기계설비는 단위제어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제어 설비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류나 진동, 온도 센서 등을 통해서도 고장을 예측합니다. 쌈바 덕분입니다. 이렇게 기계설비는 운영 데이터를 통해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보수로 정상 상태를 유지합니다. 승객의 여정에 편리함을 더합니다. 전자직종의 차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전자직종은 역무 자동화 설비를 유지 관리합니다. 승차권 구입과 계집표를 승객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자동화하고 수익금과 승차권 판매 현황, 승하차 승객수 등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설비를 말하는데요. 승객이 운임을 지불하는 자동 계집표기나 교통카드 발매기, 환급기, 정상기처럼 여러분도 역에서 쉽게 사용하고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로 현장에서 정비하고 중정비팀에서 전문적인 수리를 담당합니다. 정비 데이터는 설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한편 전자시스템 R&D팀에서도 관련 설비를 연구하는데요. 프로그램 펌웨어를 개발하고 알고리즘 하드웨어 회로를 설계하는 등 개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통신관제는 교통카드 센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모든 역무 자동화 설비를 연결해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중앙 전산기와 집계 시스템, 전산 네트워크 설비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를 공사 여러 분야에서 활용합니다. 역무 자동화 설비는 단순한 요금 지불 수단에 그치지 않고 공사의 회계, 교통 수요 관리 등에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한강의 풍경을 선물하는 서울 지하철. 이 직종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토목 직종은 터널, 보가, 교량 등 다양한 형태의 토목 구조물을 유지 관리합니다. 관리하는 구간만 318km, 세계적인 도시철도 운영기관 토목 분야와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기상과 교량 구조물은 물론 환기구와 터널, 시설물 근처에서 이뤄지는 굴착 공사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법정 점검과 자체 점검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 개량도 주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열차 운행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 설치 공사를 관할합니다. 이번엔 건축 직종입니다. 역과 차량기기 건축 시설물을 관리하는데요. 먼저 역사를 떠올려 보시죠. 역 출입구를 알리는 표시등과 계단 위쪽, 눈비를 가리는 덮지붕, 출구 정보를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시설물이 그려지시나요? 벽체나 마감재 같은 부분도 건축 직종의 업무 영역입니다. 다른 직종이 일하는 기능실과 터널에서 볼 수 있는 역명 표기판도 유지 관리하는데요. 특히 고가 역사처럼 외부에 노출되는 영역과 계절 변수에 민감한 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역사와 함께 수십 년 사용해온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역사 환경 개선 사업이나 냉방공사처럼 규모가 큰 공사부터 화장실을 개선하고 덮지붕을 새로 만드는 작은 공사까지 발주부터 준공을 책임집니다. 시민이 기억하는 서울 지하철의 풍경은 승강장 안전문 설치 전으로 나뉘지 않았을까요? 역사 안전의 질을 높이는 승강장 안전문 직종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하는 설비부터 살펴보시죠. 승강장과 터널 사이를 가르는 승강장 안전문은 비상문, 가동문, 구동부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구동부는 안전문을 제어하는 부분인 만큼 중점 관리합니다. 승강장 중앙에는 안전문 전체를 수동으로 제어하는 승강장 조작반이, 양끝에는 선로 출입문 조작반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원도 필요한데요. 전원 공급실이 있는 이유입니다. 선로 쪽 방향, 그러니까 승강장 바깥쪽에도 승객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물과 열차 출입문을 감지하는 센서, 열차가 정위치에 섰는지 판단하는 센서리와 함께 승무원이 열림 닫힘 정보를 확인하는 안내장치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역 고객안전실에는 승강장 안전문 상태를 감시하고 로그 등 작동 기록을 저장하는 종합제어반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직종별 업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지보수 업무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점검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일정마다 또 목적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기존 시설물을 개량하거나 신설하는 데 필요한 현장조사와 설계, 건설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형태를 소개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잠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기술 분야 시설물은 마지막 열차를 보내고서야 살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일근뿐만 아니라 사조 2교대라는 형태로 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통상일근은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해 18시에 퇴근하는 주 5일제 근무를 말합니다. 사조 2교대 근무는 8시 50분 출근하는 주간, 18시에 출근하는 야간, 야간 근무 다음날 아침 9시 10분에 퇴근하는 비번, 그리고 휴일, 이렇게 4일 주기로 순환하는 근무 제도입니다. 9개 직종을 설명해드리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기술 직렬은 서울 지하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기초와 토대를 닦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기술 직렬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